안녕하세요, 여러분. 까꿍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오늘은 광고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일반 광고는 아니고요. 같이 삽시다 캠페인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같이 삽시다 캠페인이 어떤 거냐면요. 소상공인분들이 파는 제품을 파는 홈페이지예요. 거기서 제가 제품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크기는 꽤나 크지만 굉장히 가벼운 아이입니다. 여길 봐야 되는구나. 보면 편한 발매트 논슬립 에어패드라는 발매트예요. 이 제품을 소개해보자면 꺼내보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게 뭐야? 이렇게 된게 하나 나오네. 이게 미끄럼 방지 에어패드라는 거네. 미끄럼 방지. 여기에다가 발매트를 올려놓으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해서 미끄럼 방지 패드 이렇게 하나 있고요. 짜자잔. 이게 발매트입니다. 약간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나 이거 많이 봤어. 호텔에 있는 거. 호텔 같은데 놀러 가면은 이렇게 이런 발매트 많거든요. 그런 발매트인데 이거를 아까 이거에 위에 쓰면은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해? 착붙? 착붙? 어쨌든 이렇게 다착 달라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뭔 개소리야! 이 발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게딱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이걸 써보신 분들이 후기에 인생 발매트라고 많이 한답니다. 왜냐면 이거를 빨아 쓸수 있거든요. 이거를 빨아서 쓰면 오래오래 쓸수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밑에 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막 씻고 막 나와서 발 닦으려고 하는데 미끄러질 수 있잖아. 그걸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니까 임산부나 아이나 노약자 있는 집에서 많이 쓴다고 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 제가 임산부거든요. 이제 한 15주 차 되는 초기 임산부인데 제가 맨날 미끄러질까 봐 엄청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방지 패드 때문에 안전하게 쓸수 있다고 해서 저 같은 임산부가 있는 집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완전 저한테 딱 어울리는 거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발매트를 근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끄러지자, 안 미끄러지나? 실험해 볼게. 아, 또 뜨거워. 손이 뜨거워. 일단 안 미끄러져. 굉장히 좋은데? 튀겨지는데 미끄러지진 않아요. 아주 튼튼하고 좀 안전합니다. 좀 오래 쓸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타투가 지금 너무 좋아해. 보여드릴 제품은요. 이거는 제가 좀 사적으로 되게 탐났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께 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죠? 이렇게 생긴 필통처럼 생긴 이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선이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짠. 이쁘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일단 디자인이 이쁩니다. 칫솔 살긴 살 칫솔.
칫솔을 살균하면서 건조시키는 그런 칫솔 건조기예요. 제가 원래 쓰는 건조기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망가진 다음에 좀 찾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칫솔 건조기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다른 칫솔 건조기들은 써도 완전 뽀송하게 마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이 칫솔 건조기는 완전 뽀송하게 건조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조랑 살균 기능은 지금까지 나온 제품 건조 살균 제품들 중에 제일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방 속에 이렇게 직장인들 슉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점심에 이빨 딱 꾹 넣어놓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만 난 집순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닌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게 스마트 기능이 있대. 스마트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고스펙 최고사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품의 장점 세 번째는 예뻐요. 디자인이 엄청 엄청 예뻐요.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 제품도 제가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칫솔을 가지러 왔습니다. 이건 제 칫솔이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모가 긴 걸 좋아해요. 칫솔을 물을 묻혀볼게요. 야! 짠! 이래도 물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닫아볼게요. 닫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닫고 얘 거를 누르면 여기 소리 들리나요? 칫솔이 건조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따가 한번 꺼내볼게요. 짜잔!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 위에 스위치를 끕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오, 완전 잠깐 했는데 물기가 없어졌어. 일단 칫솔 모가 완전 뽀송뽀송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이거를 한 1분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점심시간 전에 이렇게 넣어놓고 점심시간 될 때까지 건조시켜 놓으면 완전 다 마를 것 같아. 완전 꿀템인데? 일단 이거 이뻐서 좋아. 자기 전에 이거 항상 껴놔야겠어. 그럼 여러분 칫솔 건조기 리뷰도 여기까지. 안녕!